대상 후보는요 김규민 1명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대대장님께 눈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 대대장님을 모시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DK의 신미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별을 겪고 많이 듣던 노래여서 웃으며 다시 그대 보내줄게요. 사랑해. 자, 천하무적 제2공병 1공병 여당과 함께하는 두 번째 전국 노래장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2부에도요 여섯 개의 참가팀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섯 팀을 위해서 응원해 함성. 좋습니다. 1부 최우상 후보에 맞설 첫 번째 2부 참가팀 나와주십시오. 네. 충성. 약간 좀 얼떨떨한 표정으로 오셨는데 슬로건이 전 몰랐던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소대원 분들이 제가 근무 중일 때 저 몰래 이렇게 참가 신청을 넣게 되어서 제가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본인이 의지 없이 누가 냈어요 그걸?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진짠지 한번 우리 어디 있습니까 부대원들? 아 잠깐만 저쪽 한번. 네. 아, 왜 내셨어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강제로 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이 친구가 노래를 정말 잘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끼와 재능을 저희만 볼 수 없기에 이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좋은 기회를 좀 빌려서 모두가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분대장이 멋있는데요. 네. 자, 근데 진짜 뭐 노래 실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뭐 평소에 부릅니까 이 노래를? 일단 생활관에서 자주 불러서. 아 그러면 노래 좀 해달라고 한 거네 어필을. 저도 처음에 들을 땐 되게 잘해서 와 괜찮네라고 듣고 있었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조금 노이즈 캔슬링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듭니다. 근데 정말 추천할 만하다. 진짜 끝장납니다. 그럼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현우의 돌덩이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거 남자분들은 또 여기서 또 한번 쫙 시원하게 한번 가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돌덩이 한번 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릴 뿐이야 난 말이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목에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자 다음 장학팀은요 최고의 파트너라고 합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힙생 힙사 상병 김영훈 상병 박윤재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우리 김상병은 약간 힙합의 DNA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힙합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로 뭐 김진표나 뭐 MC 스나이퍼 이런 옛날 래퍼들을 정말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힙합으로 태교를 했다 해주셨고 이 세상의 노래는 이 꿀 힙합인 줄 알았습니다 오. I grab you every night. I met you. 맨날 서로 좋은 노래 공유하고 블루투스 스피커 짱짱하게 켜놓고 서로 랩도 해보고 너는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도 받고 약간 뭐 디스곡도 하시면서 하시면 디스전도 하시면서 아버지가 벤치프레스 원하는 180이셔가지고 아 까불면은 안 됩니다 아 네 자 최우수상을 받으면 아주 큰 계획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그 영훈이랑 저가 생활관에서 맨날 연습한답시고 막 시끄럽게 랩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예, 저희 소음을 버텨준 저희 생활관 동기들에게 고기를 한턱 쏘고 싶습니다 오, 근데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닭고기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소고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김상병 아, 가격이 가격인지라 한우는 안 되고 한돈 정도로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송민호 지코의 오키도키입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키도키 예 Okay, I'm ready. You're ready. Yes, okie dokie, yo, is it true? Yes, okie dokie, yo, is it true? Yes, okie dokie, yo, 정말 Yes, okie dokie, yo,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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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eah, 누가 맞다 해 넓은 마당에 어마무시하지. 20살부터 계획한 꿈은 긴 보송 으리으리하지 꿀 빠느라 바빴어 너가 정신 놓을 때 난 볼 때만 기다려 얼때 파란 신호 앞에 머스탱 왜 가슴에서 싸가지를 찾았어 강경 끼고 받쳐 입체감만 살아 개들처럼 물렁물렁 뜯어버려 아웅기고 너의 진달래가 사뿐인지를 봐라 랩에 국한되지 않아 분야를 넓혀나가 난 우리 엄마와 유적 실적 펄쩍 넌 샘나서 미치고 펄쩍 너가 명예 중 하나 골라 한층 고민 없이 난 멍따 쓸어 담아갈 거야 엄마야 네 잘못 나가서 놀아 She say is it true? Yes! 오키도키요 is it true? Yes! 오키도키요 정말로 Yes! 오키도키요 say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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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위기를 좀 막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소대장을 하다가 정모장교로 이제 참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용사들과 이제 부대끼리 일이 없어서 이제 용사들과 밴드 동아리를 만들어서 1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근데 오늘 혼자 나오셨어요? 네. 밴드 동아리가 이제 해체 위기에 놓여 있어서 나왔습니다. 아, 용사들이 다 제대를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던 용사들이 대부분 전역을 해서 세대 교체가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3개월 뒤에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역하기 전에 우리 동아리를 좀 탄탄하게 만들고 가고 싶은 마음에 동아리원을 모집하고 홍보하고자 나왔습니다. 아무데서나 나타나지만 항상 놀라지만은 않아. 화장기 없는 얼굴 보이면 화도 나는 걸. 남자는 여자만큼 섬세하지 않아.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다 된다고 믿어.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boy, boy. 성병 옥예훈, 성병 한재현, 저희는 한 옥탑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무대를 좀 다르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피아노 반주를 준비했습니다. 피아노를 조금 우리 치시나 봐요, 우리.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쳐왔던 피아노여서 자신감 있게 한번 느낌 살려서 제대로 쳐보겠습니다. 일중대 행정복 부사관 하고 있는 최상영 상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테랑 부사관님이 오셨습니다. 1공병여단의 김경호 상사 최상영. 플랜카드가 많이 붙었습니다. 어떤 보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행정복 부사관이라고. 네네. 중대 병력들 이제 뭐 지도, 관리, 감독 그리고 이제 지휘관 보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용사들 관리도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용사들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직책이라서. 잔소리가 나오죠. 뭐, 네. 안 돼? 그리고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알겠지? 알겠지. 제가 좀 일찍 이제 장가를 가서 지금 저희 큰아들이 올해 대학생 20살입니다. 그렇게 일찍 결혼하셨어요? 86년생이고 저는 20살에 아이를 가져서 네, 지금은 저희 큰아들이 05년생 대학생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사들이랑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사실 다 제가 데리고 있는 저희 부대원들이 아들을 갖고 이렇게 좀 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들한테도 하지마 알았지? 이렇게 하십니까? 아들이 반대로 저한테 얘기를 안 돼 하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들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짜 용사들이. 네. 그러면 첫사랑이랑 거의 결혼하신 거네요? 스무 살이면 거의? 네, 맞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 저도 유부남이기 때문에. 네.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는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후회 없으시고.
아, 정말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네. 어, 지금도 너무 사랑하시고요? 네. 아내 뿐입니까? 네.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을?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를 또 준비하셨습니까? 어, 제가 부를 노래는 김경호 가수의 비정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손가락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취해버린 채로 눈을 감을 때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건 나의 안부를 물어오는 나를 떠나버린 너였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궁금해 내가 무슨 전국 노래 재랑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뜨거운 박수 받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1공병여단 장비중대 1병 김윤상입니다. 네. 김일병, 한이 정말 많다. 한을 풀고 싶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1학년 때 이제 축제 학교 축제 한번 나가보자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밴드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축제 활동을 아예 못한 채 이제 3학년이 됐고 3학년 때는 그나마 호전이 돼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취업 준비로 인해서 아쉽게도 축제를 한 번도 나간 기억이 없어서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밴드부 있었는데 한 번도 이 무대에 쓴 적이 없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슬픕니다. 네. 연습만 주관하게 하신 거네요. 연습도 아예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을 목모여서 연습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밴드부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맞습니다. 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름 그 보컬에 좀 뭔가 좀 잘 하시니까 밴드 보컬로 되신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예선 나름 치열했거든요. 어떻게 통과를 하셨습니까? 제가 선곡한 곡인 이제 김건모의 서울의 달 이 선곡을 했는데 이 노래 굉장히 높은데요. 서울의 달. 네. 제가 달이랑 해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 기회 삼아 서울의 달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서울의 달로 한번 고려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의 달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이 생각 저런 생각에 의해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나도 나처럼 외로운 텅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슬픈 추억 안고 사는구나 텅빈 가슴 안고 감사합니다. 여단 노래자랑 오늘 12개 참가팀을 다 만나봤습니다. 일단 최종 결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대대장님 모셔보고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량 대대장 남홍현 중령입니다. 오늘 우리 용사들이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고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줘서 정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이 자리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디어 심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인기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병여단 노래자랑 인기상은 오키도키 김영훈 박윤재 상병입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세요. 네. Who is the true? Yes. Okey-dokey, yo, is it true? Yes! Okey-dokey, yo, 정말로! Yes! Okey-dokey, yo,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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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약속했던 고기, 소고기 갑니까? 아, 무한리필로 가겠습니다. 무한리필로! 아, 좋아요! 무한리필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2부 최우수상 후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최우수상 후보는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정말로 Yes! Okey-dokey yo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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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내가 널 오해할 수 있게 너도 그냥 날 놓아주면 돼 나를 위한 걱정 따윈 하지마 다시 돌아올 수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최우수상 후보는 비정 최상영 상사입니다. 아, 최 상사님, 네, 여기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웃으면 다시 그대 보내줄게요. 최우수상은 비정 최상영 상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우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받으셨습니다. 네. 집에서 노래 부르다가 저 윗집이로 민원 들어왔었는데 잘 참아줘서 내가 1등 했네. 네, 부끄럽지 않도록 고생할 더 충실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노래자랑 1 공표여단과 함께 정말 대단한 끼와 열정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지고 대단한 참가자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보자! 나를 이대로 내버려줘.